2022년 10월 9일 자정이죠. 12시 17분입니다. 저번 주 뭐 ETC부터 보겠습니다. 뭐 단월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하고요. 큰 의미 없죠. 네. 그리고 삼성전자가 1.4나노미터 이게 몇 년 뒤로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. 조만간 이렇게 할 거라고 2027년까지 50% 이상 비모바일 쪽이죠. 네, 이런 게 얘기가 있었고, 그다음에 SM 쪽에서 이제 그 행동주의 펀드죠. 이쪽에서 지금 계속 그 이수만 그 총괄 그쪽 여기 조기 종료 이행하라라고 얘기 나왔고, 지금 조용히 있죠. 뭐 조기 종료 하긴 힘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생각해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더 조금 더 그 매각 미뤄지려나? 라는 생각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이게 좀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은데, 네, 강타씨가 한번 그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네. 그리고 대우조선 이렇게 나왔고요. 매우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조선사들 한국조선해양인가요? 그쪽이랑 대우쪽이랑 이쪽 이미 대우조선이 80%인가 아마 그렇고 한국조선해양이 100% 넘었던가 아마 그런 걸 알고 있어요. 목표치 정확한 건 아니고 아무튼 초과된 곳이 한 곳 있고요. 나머지는 거의 다 차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블랙핑크 최근 곡이죠. 그 뭐 블랙 무슨 베놈인가요? 그거랑 그 이번에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곡 그 샘플링한 곡 두 곡이 핫100에 두 개가 올라가 있다라는 거. 사실 이것도 대단한 건데 워낙 이제 BTS 때문에 눈이 더 높아져 있다 보니까.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아이브 같은 경우도 뭐 좀 앨범 쪽인지 모르겠는데 성적 쪽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셧다운이거든요. 그리고 이제 노란 풍선 살짝 입질 오고 있는데 다음 주 말부터 이후부터 그 일본 쪽 이슈가 있을 거라서 중국도 이제 그 시진핑 연임이 되면 빗장을 좀 풀 수 있거든요. 여행 쪽 그러면은 뭐 여행 쪽도 그렇고 최근에 지금 파라다이스 쪽 있죠. 이쪽 파라다이스 시티 있는 이쪽도 조금 괜찮아졌어요. 그래서 이제 뭐 또 월요일날 또 빠지겠지만 증시가 안 좋아서 아무튼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올랐었고 그다음에 이런 거 뭐 대출 관련해서 비트코인 코인 쪽 우리나라 쪽은 지금 계속 좋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미코 간만에 VI 나왔고 여기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만원 넘어갔습니다. 그 제가 만원 아래는 괜찮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만원 또 찍고 아마 또 여기가 글쎄요 조금 빠졌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차트 자체는 괜찮은데 조금 지금 장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서 회사는 뭐 좋은 회사니까 네. 국일제지 뭐 이런 게 있었고요. 국일제지 쪽 최근에 그 조만간 또 반도체 이슈 또 나오면서 배터리 쪽 중국에서 또 건들 수 있거든요. 그쪽에서 흑연 관련해서 또 제재 들어가면 그 이쪽이 이제 그래핀이 또 흑연이랑 연결되다 보니까 국일제지 오를 때가 되긴 된 것 같아요. 요거는 것도 한번 봐두시는 것도 괜찮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루나 쪽 요 사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GS25는 이렇게 좀 늘었다. GS25가 투자한 것 대비 좀 괜찮게 수익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런 거 부인했다. 요거는 뭐 검찰에서 또 그 부인 안 하는 거 보면 검찰이 언론 펠레 했거나 아니면 그 나중에 왔을 때 그냥 뭐 무슨 말 하든 그냥 아마 공항에서부터 수갑 채워서 갈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. 네, 아무튼 그렇습니다. 대우조선해양 이런 거 성능 검증을 성공적으로 예상을 이렇게 나왔는데 3분기가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또 나와서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나와봐야 할 것 같은데 3분기 4분기 다 잘 나올 걸로 사실 기대하고 있었는데 뭐 전망이 이렇다라고 하니까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. 그리고 세원이엔씨 요것 때문에 살짝 또 올랐었고요. 비코 아까 얘기했던 걸로 만원 터치 빠지기 좀 좋죠. 그리고 EIT 간만에 한번 튀어줬고요. 그 다음에 YG엔터 헬로 이런 거
트레저가 일본 쪽은 인기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경남지역이 간만에 좀 올랐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. 그 다음에 규제 완화까지라고는 얘기 안 했는데 그 대마초 있죠, 위드 그쪽을 좀 사면을 좀 해줬더라고요. 그 바이든 대통령이.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좀 올랐었고, 여기도 계속 단타가 계속 좋습니다. 그리고 실적 발표 여기 나오면서 빠지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좀 4분기도 좀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나왔고요. 그 다음에 르세라핌, 여기 지금 새로 앨범 나오려고 하는지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서 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새로 뭐 여기저기 좀 출연도 하면서, 예전엔 지상파만 나왔다면 요즘에 이제 유튜브 유명한 곳이 어떻게 보면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,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어쨌든 YG 엔터랑 연결된 YG 플러스 이쪽이랑 연결됐다고도 보면 되니까요. 하이브는 지금 군면제 관련해서 뭐 계속 국회에서 시끄럽게 해서 이렇게 좀 됐고요. 네, 어쨌든 스틱스 보겠습니다. 상한가 10월 5일날 VI 두 번 나왔고요. 거래량, 야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제가 사실 거래량 500만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금요일조차도 네 지금 엄청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에서 돈을 회수해 갈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전에 오래전에 말씀드렸지만 STX 중공업 엔진 다 사실 조금씩 다 묶여 있어요. 아직은 분리된 회사인데 내부적으로 조금씩 다 묶여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, 그 다음에 중공업도 최근에 농협에서 좀 뭐 이것저것 사잖아요. 그래서 뭔가 있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계속 들고 있어요. 뭐라도 뭔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.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이것도 뭐 간만에 또 언론 플레이라고 하면 플레일 수 있는데 지난달 건데 6일날 밝혔다. 호재 나왔을 때 어쨌든 뉴스 많이 나와지면 좋긴 합니다. 그리고 이런 거는 프로그램 지금 보시면 요게 자주 걸리는 위치이긴 하거든요. 그리고 프로그램이 사고 팔고 할 때 요 정도에서 많이 하고 지금 보시면 한 4천, 200, 400 정도 되는 것 같긴 한데 마지막 금요일날 어쨌든 요것도 좀 유심히 보면 좋을 만한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금요일날 역대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1시간 만에 350만 정도 소화했고요. 그 다음에 막판까지 종료까지 한 600, 700 나왔는데 어쨌든 초반에 좀 많이 좀 회전을 해줬습니다. 네. 그리고 4820 몇 원이었는데 그걸 좀 더 뚫어주면서 어쨌든 뭐 조금 더 올라간 게 됐고요. 그 다음에 외의 매도 후 하락 음봉 아닌가 하면 되는데 목요일날 잘 버텨줬고 아무튼 뭐 좋았습니다. 네. 차트를 보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윗골이 이렇게 나오면서 좀 밀릴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차트 급등주들 보면 보통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잖아요. 터지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살짝 밀렸다가 좀 횡보 좀 하다가 툭 튀어서 올라가는 경우도가 있고 한 요 상태에서 한 2, 3일 정도 버티다가 그냥 툭 튀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근데 지금 금요일날 미 증시 꽤 안 좋았어요. 그리고 그래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최근에 지금 엄청난 하락장에 계속 그 급등이 나왔었거든요. 그래서 화요일날 또 뭐 올라도 이상하지 않은? 네. 그럴 것 같고. 거래량을 요만큼 했는데 다시 내린다는 거는 글쎄요. 뭐 시간이 좀 더 여유 있어서 아니면 혹시라도 뭐 중공업이랑 뭐 같이 이런 게 있다면 호재가 겹친 게 있다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중공업 21일이니까 요즘 나오는 게 그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좀 며칠 좀 조정을 줬다가 뭐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요렇게 거래량을 튀어놓고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긴 하거든요. 어느 정도 바닥은 좀 높아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차트만 봤을 때는 뭐 흔히 뭐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급등 그냥 위로 탁 솟는 그냥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나 STX는 어렵기 때문에 세력맘 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어쨌든
기대는 하고 있습니다. 좀 최소 이중가까지는 그리고 한 요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. 최소 업황 개선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. 네, 하여튼 좀 좀 많은 상승 나와주길 바라고,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그 종가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15일 플러스 마이너스 15일 마이너스 15일이던가요 그런 게 또 있어가지고 경고나 뭐 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그런 것들도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. 어쨌든 다행인 거는 거래량이 역대급이라는 거. 네, 그 정도만 해도 사실 저는 사실 기분이 꽤 좋은 네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중공업 여기가 지금 4,000원 못 찍고 있어요. 계속 4,000원 아래에서 계속 누르잖아요. 그러니까 한번 여기서 밀려버리면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. 화요일 날 좀 미증시 영향으로 다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여기는 하지만 21일 날 이중 들어오고 하면 뭔가 그 뒤로 해서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 개인적인 생각은 합니다. 그리고 3분기는 공시 좀 했으면 좋겠어요. 그 예전에 그 나왔던 뭐 수주했던 거 있으면 그런 게 좀 아쉽긴 한데 네 아무튼 STX 덕분에 어느 정도 올리려고는 하나 누르는 사람이 더 많다. 세력이 아예 개입을 안 했던가 아니면 4천 아래에서 그냥 세력이 뭐 소액으로 눌렀던가 뭐 둘 중에 하나 같은데 버티시면 네 되니까요. 어쨌든 많이 빠지긴 빠졌으니까 네, 뭐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좀 불안한 건데 어쨌든 뭐 호재라도 좀 나와주길 빌며 1년에 보통 한 번 크게씩 튀었거든요. 9월 6월 근데 올해는 없었으니까 올해도 한번 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냥 뭐 뇌피셜 정도. 네 아무튼 네 좀 거의 쓸데없는 얘기였고요. 그 다음에 유니언 머트리얼 여기 좀 올랐는데 중국이랑 또 이슈 또 불거질 것 같죠. 최근에 또 반도체 또 바이든이 하나 더 이슈를 내놔가지고 그쪽 관련해서 지금 삼전이랑 하이닉스는 거의 뭐 거의 패닉 상태 아닐까 싶긴 한데 올라가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고요. 지금 뭐 증시가 좀 안 좋긴 해도 미중 간 그리고 이제 조만간 또 시진핑 또 연임하기 때문에 서로 또 이제 압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왠지 기대는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뭐 또 빠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대는 되는 네, 그런 타이밍으로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단알 뭐 대차 감소 이런 게 좀 많이 줄었다고 최근에 나왔으니까 뭐 그런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면 되겠고 가상화폐 쪽 지금 뭐 아로나 토큰도 그렇고 지금 국회 쪽에서 지금 뭐죠? 그거 하고 있잖아요. 그 국감인가요? 그거 할 때 좀 김치 코인에 대한 좀 안 좋은 전체적으로 코인이 안 좋다 보니까 단알도 지금은 뭐 크게 갈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버티시거나 아니면 뭐 손절하고 다른 조금 더 빨리 오를 수 있는 거 그런 걸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유니슨 생각보다는 뭐 그래도 뭐 이런 장이 괜찮긴 했는데 월요일 날 또 화요일 날 또 좀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2,000원 아래 있으면 좀 매집했다가 급등 나올 때 좀 정리하는 물량 그러니까 여유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 현금 없으신 분들은 그냥 존버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대한전선 뭔가 살짝 입질 올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인플레법이 통과가 돼야 되니까 이제 바이든 중간선거 이전까지 잘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별히 뭐 뉴스도 없고요. 워낙 힘든 시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네 특별히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 개인적으로는 네, 2,100원대 정도도 괜찮다라고 보고는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재무나 이런 거 그냥 무시하고 워낙 한번 틀 때 튀니까 한 요 정도도 괜찮고 가장 좋은 거 2,000원 아래니까 현금 뭐 별로 없다거나 아니면은 비중이 너무 크다거나 하면 굳이 여기서 하실 필요는 없고 소소하게 하실 분들은 이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다. 화요일 날 좀 빠지면 네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. 펄어비스 목요일이었던가요? 수요일이었군요. 화요일 금 수요일 조금 올라가나 했더니 게임 쪽 다 빠져가지고 뭐 특별히 뭐 뭐라고 악재가 특별히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뭐 매도
매도에 매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기다리시면 되고요. 아직 이 정도 박스권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또 실적 잘 안 나오면 엄청 빠질 수도 있는데 이제 신작 모멘텀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. 어떻게든 나올지 모르겠네요. 3분기 의외로 또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환율 영향으로 또 뭐 괜찮을 수도 있고 해외 쪽 매출 괜찮으면 네 그렇고요. 네 북미나 이런 데서 좀 인기가 많아야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리고 GS 리테일 좀 오르나 싶었는데 계속 또 빠지죠. 뭐 이 정도면 저는 또 매수해도 괜찮다고 봅니다. 뭐 배당도 주고 좀 업황 개선되는 듯한 느낌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키스트 여기는 급하게 보지 마시고 그냥 진짜 여유 많으시면 좀 담아두시고 내년 텐트폴 뉴스 나올 때 그때 그냥 들어가셔도 손해는 안 볼 것 같으니까 일단 버티시면 저도 그냥 버티고 있어요. 잘 쓸 때까지. 그리고 YG 플러스 생각보다 계속 누르는데 여기서 한번 튀어져가지고 그런 것 같고요. 지금 거의 다 온 것 같거든요. 예전에 한 4200원 정도 때까지 왔었잖아요. 그러니까 4600원 이하면 저는 뭐 괜찮다고 보니까 이 정도 왔으면 그냥 천천히 쭉쭉 하시다 보면 블랙핑크 어차피 그 미국 공연이기 때문에 강달러라서 매우 좋아요. 그러니까 전혀 쫄 필요가 없죠. 네, 그러니까 지금 그냥 네 제가 사실 STX 쪽 급등 상한가 나왔으면 좀 어느 정도 정리해서 샀을 텐데 상한가 안 나와가지고 그쪽 여유가 생기고 이 정도 가격 뭐 더 아래면 저는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. 원래 지금 본계좌 정리하고 서브계좌는 이제 다른 거 좀 팔아가지고 좀 샀었는데 그쪽 물타가지고 작업을 좀 해볼까 합니다. 네 지금 저는 좋다고 봐요 지금. 그리고 인콘 생각보다는 네 좀 반등 나올 듯한 1000원 밑으로 그래도 좀 내려갈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때 추매하실 거 좀 담아두시는 것도 남겨두시는 것도 좀 괜찮다고 봅니다. 한번 거래량이 한번 터졌기 때문에 한번 위로 탁탁 튀어줄 확률 높거든요. 한 1400까지는 힘들 것 같고 한 요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요 이하로 해서 잘 담았다가 위로 올라갈 때 터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또 9.1 제재 한번 튀지 않을까. 최근에 거래량 한번 나왔었잖아요. 미중 무역 관련해서 그래핀 이쪽도 한번 틀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. 느낌상 차트가 많이 빠졌어요. 왠지 한번 칠 것 같은 느낌. 그리고 덱스터도 이제 만원 밑으로 사실 이게 만원 위가 사실 너무 비싼 거였어요. 제가 한 12,000원에 팔았던가요, 그죠? 근데 이렇게까지 갈 건 예상 못했지만 지금 당장 보면 그 특별한 건 없고 애플이나 뭐 구글에서 VR, AR 이쪽 다시 좀 이슈되면 그때 다시 퍼포먼스 크게 한번 보이지 않을까. 회사는 좋아요. 회사는 좋고 아무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빠져도 된다. 더 빠지면 살 수도 있습니다. 저는 한 만원 이하로 내려간다면.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이 정도면 반등 나오기 딱 괜찮은 수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대한항공도 많이 빠졌는데 여행 쪽 이제 다음 주말부터 아마 일본 열릴 테니까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노랑풍선도 마찬가지로 요 정도면 뭐 혹시라도 밑으로 한번 쭉 빠지면 그때는 그냥 비중 확 실어서 해도 된다고 봅니다. 지금 광고도 지금 하고 있어요. 노랑풍선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. 돈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. 그리고 화천기계 여기 단타하기 꽤 좋은 지금 타이밍입니다. 계속 거래량도 꽤 괜찮고요. 움직임도 좋고 전체적으로 다 괜찮아요. 단타치기 꽤 좋은 종목이니까 잘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경남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깐 툭 이런 게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세훈이 씨도 한번 장난을 좀 쳐놔서 좀 빠지면 또 급등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데 또 단타하기 좀 괜찮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에머리치 그 바이든 그 법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거래량 이렇게 나와서 좀 빠졌으니까 더 빠질 수도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지금 한 3천 초, 한 100원 정도에서 걸리잖아요. 100원 200원 그러니까 여기서 며칠 버티다가 못 올라가면 더 밀릴 수도 있거든요.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.
그래서 단타 잘하시는 분들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, 요 밑에서 한번 사셨다가 3000 위로 올라갈 때 정리하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단타로, 그리고 횡보로 좀 길어진다거나 좀 많이 좀 미끄러질 느낌 나면 정리해버리시던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EIT 한번 튀었었고, 그 다음에 KT가 뭐 2G 뭐 조만간 뭐 정리한다고 뭐 나왔었고요. 그 다음에 한국카본도 조금 올랐다가 네 쭉 또 빠졌습니다. 미코는 보시면 꽤 10,000원 위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, 제가 항상 그 10,000원 아래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것도 저는 뭐 괜찮지 않을까. 보통 요 정도 거래량 터지면 한번 더 뚫을 수 있긴 한데, 세력 마음인데 좀 조정 줬다가 한 8,000원 찍었다가 다시 뭐 10,000원 갈까 말까 하다가 또 박스권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단타하기 지금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최근 우선주들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. 그 이전에 작전주였던 SK네트워크스나 뭐 한국화재부터 해서 뭐 유유제약이나 뭐 이런 것도 올라가겠죠. 이런 것도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이런 것들이 자주 간다는 거는 썩 좋은 장에 좋진 않은데 좀 최근에 좀 그렇다라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윙이푸드 1,000원 찍었는데 더 올라야 되긴 하거든요. 너무 많이 빠져서 뭐 900원대 사셨으면 그냥 홀딩 했다가 나중에 급등 나올 때 정리하는 거 저는 좋다고 봅니다.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많이 빠졌는데 뭐 이 정도면 저는 뭐 매수 그냥 돈 많으면 할 것 같아요. 로또라도 된다면 네 좀 괜찮은 가격이고요. 그렇습니다. 네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